화장실에 이것을 두지 마십시오. 이것을 집에 두면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외출하셨다가 식당 같은 데에서 화장실 가셨을 때 지저분하거나 공중 화장실이었던 경우가 있으시죠? 그때 그 화장실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반면에 백화점 화장실은 어떻던가요? 깔끔하고 조명도 환하고 아마 환기가 잘 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잘 나가는 집은 화장실이 깨끗합니다. 못 사는 집은 당연히 화장실이 지저분합니다. 화장실은 몸을 비워내기도 하고 몸을 씻어내는 공간이라서 음의 기운이 많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음기와 만나면 악재가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화장실에 잘못 두면 건강과 재물을 뺏어가는 물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바꿔 말하면 화장실은 관리만 잘하면 애분을 막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두어서 안 되는 물건이 있죠. 젖은 수건입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화장실에는 항상 물기가 있기 마련인데요. 물은 있는 곳은 곧 음기가 가득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건까지 젖어 있으면 음의 기운이 더욱 증폭하게 되겠지요. 축축한 수건을 욕실에 계속 걸어두면 세균이 번식해서 위생적으로 좋지 않으니 수건이 완전히 젖기 전에 바로 빨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텔에 가시면 수건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하나같이 하얀 수건이지요. 풍수적으로 욕실에 쓰는 수건은 무늬가 없고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색깔이 너무 화려하거나 패턴이 어지러우면 무늬만큼 인간관계도 복잡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달력인데요. 혹시 화장실에 달력을 두는 분들 계신가요? 화장실에서 일정을 관리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신다면 나쁜 일이 뒤따라와 악재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달력은 화장실뿐만 아니라 문에 붙여서도 안 되는 물건인데요. 인테리어 때문에 달력을 두고 싶으신 거라면 입구로부터 오른쪽 벽에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화장실에 두면 안 되는 물건, 신문과 책입니다. 용변을 보시면서 꼭 뭔가 읽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책을 읽는 건 풍수학으로도 건강학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권리를 진작 다 끝냈는데 책을 좀 더 읽으려다 앉아 계시게 되면 흉한 기운을 더 오래 묻히게 되는 셈이니 볼일을 마치셨으면 빨리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화장실의 이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처음 집을 지을 때부터 풍수지리를 고려했다면 좋겠지만 혹시 현관과 화장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집 계시나요? 안타깝지만 구조가 이런 집은 돈이 모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지출만 늘어가게 될 텐데요. 하지만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보완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가난한 집의 화장실은 습기가 많고 그곳에 두어서는 안 되는 잡다한 물건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잣집 화장실의 특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요, 첫 번째, 화장실이 깨끗해야 됩니다. 화장실은 음기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특히 관리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우선 물기를 잡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셨다면 찬물로 헹궈주시고 물기를 제거하는 도구로 벽면과 바닥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변기 뚜껑을 열어두느냐 닫아두느냐 아직도 이거 가지고 싸우시는 집 많으시죠? 제가 바로 그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기 뚜껑은 항상 닫아두셔야 합니다. 변기에 있는 물이 내려갈 때마다 재물은 또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기를 쓰지 않을 때는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라도 항상 뚜껑을
닫아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부자가 되려면 화장실은 밝고 환하게 해야 됩니다. 오래된 집은 보통 화장실이 어두운데요. 하지만 화장실이야말로 가장 밝아야 하는 공간입니다. 이것 또한 양의 기운을 더하기 위해서인데요. 가능하면 따뜻하고 밝은 색감으로 타일을 교체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여의치 않으시면 조명을 환한 것으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특히 환한 조명은 음기를 누르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플라스틱 금지입니다. 화장실이랑 플라스틱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욕실은 물의 기운이 강한 반면 플라스틱은 불의 기운이 강합니다. 서로 상극이 되어 맞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욕실에서 플라스틱 사용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화장실에 플라스틱이 많을 겁니다. 샴푸통, 린스통 등등 대부분 플라스틱 통들이잖아요. 웬만하면 다른 통으로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식물입니다. 이 생화는 어디에 두어도 좋지만 특히 화장실에 두면 좋은 식물이 따로 있습니다. 관음죽 같은 식물이 암모니아를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물론 집마다 있는 공기 정화 식물도 좋습니다. 아니면 음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도 좋고요. 식물은 조명처럼 음기를 눌러주고 가정에 화목과 건강을 주게 되니 집에 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화장실에도 이러한 식물 한두 개 정도 들여놓으면 좋겠죠. 지금까지 따라하면 부자가 되는 화장실 풍수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더 유익하고 더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